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7장 6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 없는 자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동안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깨달아진 것.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자이냐 안 가는 자이냐라는 거죠. 지혜가 있고 없고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안 가는가. 그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상 그 하늘의 지혜가 하늘에서 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지혜가 내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그 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 지혜 있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는 게 왕이 있는 집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여요. 궁전이 있는 곳은 높은 곳에 있고 살창을 내다보면 다 보이죠. 기억하시죠? 다윗이 내다보았을 때 밧세바에 목욕하는 게 보였던 것 같이 그렇게 높이 있어요. 이 왕이 들창으로 내다보고 살창으로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행보하고 있는가 다 보였더라. 이 말은 지금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감추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눈, 불꽃 같은 눈 아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가는 자인지 지혜 없는 자의 길을 가는지 그분은 다 보고 아신다라는 거죠. 항상 나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게 자유의지라는 것.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앞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 바로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공의가 됩니다. 선악 간의 판단하는 공의.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선악 간에 내가 어떤 길을 택하여서 가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악한 길은 죄의 길이고 선한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내 앞에 선과 악이 놓여 있고 그것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저주를 받는 길.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길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갖고 아니면 사망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생명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택하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도 그 복음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생각 속에서 결정해야 되고 삶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때 이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분명하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셨을까? 물론 기도하고 주님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럼 우리 마음에 확실한 소원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선택해버리고 내가 갈면 어떤 길이 되어져요? 미련한 자의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택해야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넘어지지 않는 길이지 내가 죄인의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하면 그 길은 미련한 자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놓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1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쪼개서 분별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지혜의 말씀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생각들을 다 찔러 쪼개고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찔러 쪼개서 선과 악을 구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과 악이 쪼개지니까 하나도 감추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즉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선악 간에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내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다 펼쳐져서 보여지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라는 것. 잊지 맙시다. 내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그 드러난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 보실 때 지혜를 찾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미련해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냐라는 거를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창틀로 밖을 내다보면서 어떤 어리석은 자가 살피다가 그 젊은이가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세요. 다 살펴보시면서 누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어떤 길을 가는지를 다 보고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한 젊은이 지혜가 없는 사람, 명철이 없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조그만 생각 하나까지도 다 드러나시고 아십니다.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젊은 청년은 그렇지를 않고 거리를 지나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서 그녀의 집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음녀의 집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음욕을 따라서, 그리고 가서는 안 될 악의 길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미련하면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로 음녀에게 빠지게 되어지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중에라. 자, 이 세상은 지금 어떤 때예요? 어두운 때예요. 흑암의 때예요. 황혼이 깃들어 깊은 밤이 될 때예요.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해서 그 어둠의 길을 찾아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왜 이 어둠의 길을 가느냐 하면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육체의 길을 가는 것이 육체에 살기 때문에 육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이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주신 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으로 아무리 찾아서 가고자 발버둥을 쳐도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해서 찾아가서 만들어낸 게 신학이라 그래서 그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들이 단상에서 설교를 하는 자가 되죠. 하지만 이 신학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로는 배워서 뭔가를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심령 속에서 내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서 설교는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육체의 생각과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해보셨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던가요? 안 다스려지거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는 육적인 방법과 육적인 소욕과 육적인 정욕과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가다가 마음이 그 안에서 유동하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육신의 길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이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리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입으로도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인데 옷도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마음은 육신을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둠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음녀가 있는 집 거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음녀의 길을 일부러 음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음녀를 만났는지 그거는 본인만 알죠. 우리가 정말 육체의 것을 찾아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순간순간 속아서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속아서 가든 자의로 가든 육체일을 간 사람, 그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결정이 내 임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나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잘 분별해서 나아가게끔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사망의 길을 가게 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으로 내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그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지혜가 있어서 이 음녀를 향해 가는 길을 내가 택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 내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생각은 뭐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입의 말, 이 행동이 아무리 거룩해도 이 심령 안에 악한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악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그들은 율법주의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절기마다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렸다. 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린 껍데기 행위, 독사의 자식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악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기 24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빛을 버린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도의 도리, 그 지혜의 말씀의 길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버리고 어둠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는 벌써 지혜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간 거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간 거라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모든 결정을 정말 내가 빛을 배반하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져서 지혜의 말씀을 버린 자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생명의 길은 십자가 길 하나인데 그 십자가가 길을 나아가지 아니하고 육체 사람이니까 육체가 생각하는 길을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간 거야 라고 그걸 택한 그 순간에 나는 빛을 버린 자가 되어져. 나는 지혜의 길을 떠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혜를 간직해야 돼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건 지키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에 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간직하는 거지 여기다가 담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으면 뭐예요? 그걸 내가 믿는다고 아멘 했으면 뭐예요?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묻은 자를 내어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은 복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길에 내가 계속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겉모양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 내가 여전히 서 있느냐 그 길을 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가 있는 자라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빛의 길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지혜를 버린 자요. 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욥기 24장 15절에 음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의 눈은 해가 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어둠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분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든 그분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악한 것을 내 마음에 품어도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그 어둠이 더욱더 짙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뭔가 보여지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뭐라고 표현하냐. 욥기 24장 15절에 어두워지면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행보가 그분 앞에 밝히 다 드러나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는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 또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다 아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게 하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안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약해서 잘못 죄를 진 것과 아니면 내 마음이 스스로 어둠의 길을 가고 죄를 짓고자 해서 죄를 짓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줘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안에 서서 지혜 길을 가게 하는데, 그 음욕이 자기 욕심이 계속 발동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화인맞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도 심령의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게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세요.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다 대낮에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것은 은밀하게 행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대낮에 드러내게끔 하는 일을 압살롬을 통해서 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은밀한 가운데 행한 많은 악한 것들이 드러난 것을 우리는 소식으로 듣게 됩니다.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우리한테 준다 그랬죠. 말씀을 놓고 말씀 앞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악 간에 분별을 하게 하신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선악을 분별하시는 말씀을 듣고서도, 그러면서도 그 악의 길을 택해서 가면 그것을 드러내셔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라, 그때에 그 기생, 그 창녀가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되어서 거기서 그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와가 누굴 만났어요? 뱀을 만났어요. 왜 뱀을 만났어요? 그가 거기에 갔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 젊은이도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음녀가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반갑게 맞은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11장에 3절에 말해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너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지혜를 떠나면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그 깨끗함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나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내가 담글 때에 진실하고 깨끗해지는 자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할례가 내 심령에 이루어져야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깨끗하나? 그런데 이 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가면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내가 떠나서 부패되어진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생수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즉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 심령 속에 있어야, 주가 되어지셔야, 그분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되어지셔야 내가 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만큼 말씀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죠. 이게 심령의 할례받은 자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세상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에서 떠난 거구나, 빛에서 떠난 거구나,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어진 거구나. 그러니까 바로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거리를 향해서 갈 때, 어둠을 향해서 갈 때 거기서 이 음녀가 기다렸다가 아이고 반갑다, 너 잘 왔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이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 더럽혀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떠들며 아주 수다스럽다 이 말이에요. 완악하며 고집이 세고 그의 발이 집에 머물리지 아니하며 이제는 밖에 있으면서,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 또는 모퉁이에서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음녀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어디든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위에 그 가나안 7족을 멸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그 옆에 모압 암몬 사람이 있었고요, 시돈 사람들이 있었고, 애굽이 있고, 멀리 아수르가 있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가고 있고, 세상의 길이 그렇게 세상은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속에서 나 혼자 내가 십자가 길만을 고고하게 가겠다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두겠느냐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도 내가 어둠의 길을 기울이거나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살지 말고 운둔 생활하고 집 바깥에 나가지도 말고 집 안에만 있으란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쇼핑도 하시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시고 다 하세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느냐 아니냐.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볼 때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어지고, 모든 일을 행할 때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오히려 정복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월하고 그걸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을 봐도, 돈을 쓰되 돈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게 아니라 돈을 돌같이 여길 수 있는 거, 금을 돌같이 여길 수 있는 것. 이건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에 벌벌벌벌 떨고 금에 눈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료가 우리 주위에, 우리가 거리를 가면 거리에도 음료가 있고, 광장을 가면 광장에도 음료가 있고, 모퉁이를 가면 모퉁이에도 음료가 있고, 우리 가는 모든 것에 다 음료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떻게든지 큰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거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미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 길을 가는 건 지루해요. 어떤 때는 외로워요. 어떤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되나? 라는 생각이 올라와요. 사람들하고 수다도 떨고 싶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 안에 세상 속에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이런 미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잖아요. 찾아간 그 순간에 미혹이 옵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가도 안 미혹받을 거야. 아니요. 영이 달라붙어요. 이 더러운 영이 달라붙어요. 핑을 가서 돌아다니고 와서 기도하려고 들면 기도 잘 안 돼요. 먼저 회개하고 털어내는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만큼 세상에 도처에 있는 게 더러운 영들인데, 이게 보이는 사람이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영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영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고 순결해질수록 굉장히 이 세상만 나가면 금방 알아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많이 그렇게 산 사람일수록 더 잘 알아져요. 얼마만큼 이것들이 더러운 게 달라붙는지. 이상하게 돌아왔는데 짜증이 나. 왜 짜증이 나지? 괜히 옆에 있는 사람 하는 행동이 미워.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달라붙은 거예요. 회개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래요? 발을 씻는 것부터 하거든요. 왜? 먼지가 발에 묻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면 무조건 먼지가 붙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로 씻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나를 씻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교제가 돼야 그 다음부터 기도에 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짝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짝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빛의 세계와 어두움은 절대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은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일지라도 이들을 미혹하려면 그들이 넘어갈 만한 말로 그들을 미혹해야 되거든요. 많은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완전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미혹으로 치고 들어오는지를 금방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아주 너무나 미세하게 들어오거든요. 뱀이 아주 조그맣게 꼬리로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속아버리면, 용납하면 용납한만큼 얘가 커져요. 우리 안에서. 처음엔 작고 아주 미세하게 들어오지만 이게 커집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거를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얘가 커져서 나로 더럽혀지게 만듭니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화를 확 내고, 분을 품어서 왁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버리면 이미 이 마음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더러워져서 나도 더러워지고 다른 사람도 더럽히고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내 마음 안에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음료의 길이 있어요. 이 길은 넓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시면 가는 데마다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길에서 나를 환영하고 내가 같이 그 안에 속할 수 있게끔 넓혀져 있어요. 그 넓은 길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지혜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주의 말씀의 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도 마음도 눈도 내 모든 발걸음도 손의 움직임도 다 말씀에 따라서 그 지혜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내가 그 미혹당하는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요만한 미혹이 나로 하여금 이걸 해야 되지 않아? 라는 육체의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길로 그렇지 그래야 되지 하고 그 길을 가버리면 거기에 이미 미혹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지혜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굉장히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묵상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엔 예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음료의 미혹을 찾아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수다스럽다 그랬죠. 굉장히 많은 말들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카톡이라는 걸 통해서 전해지고. 근데 그중에 거짓 것이 많다는 거예요. 수다스럽고 완악해서 요지부동의 고정관념들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에게 많은 거짓 유언비어들 퍼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내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에 나도 동참해버려서 그걸 사실로 인정해버려서 말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고 십자가의 길만을 가야 되는데 정치에 가담을 해서 나아가서 어쩌고 저쩌고 부끄러운 일을 아무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으면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십자가의 길만 가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세상을 살아도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그들과 나는 구별되어져서 다른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아침부터 잠을 자는 밤까지 또 잠을 자는 그 중에도 항상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잘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고 예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지혜가 있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겠으나 진실로 지혜가 있던 자일지라도 지혜에서 떠나는 그 순간에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고 지혜 없는 자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이 길이 어두움의 길이고 영적인 어두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거리를 나가든 광장을 나가든 모퉁이 돌을 돌아가든 그 모든 길에 음녀가 기다리고 있고 이 음녀는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를 미혹하며 수다스럽게 떠들면서 그 말에 넘어가도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떡하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믿음의 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고 참으로 의의 일꾼인 것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며 미혹하는 역사들이 곳곳에 있어서 아버지, 지혜 없는 영혼들이 그것에 끌려서 거기에 가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늠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길에 서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가진 자로, 지혜를 간직한 자가 되어지도록 심령은 십자가에 할례받은 자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영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음걸음을 사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가나, 거리를 가나, 모퉁이 돌을 돌아가나 그 어떤 것에도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말씀에 무장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두고,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손목에 있고, 지혜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고, 지혜의 말씀이 걸음걸음마다 비추어지고, 지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건 오직 십자가 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환영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버지,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거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오직 이 십자가의 길만을 가는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심령 가운데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겨서 모든 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귀는 주님을 향해서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선 닫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선 열려지되 세상을 향해선 닫아진 자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지배되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이긴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믿음, 지혜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는 믿음,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믿음,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기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을 깨어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지혜 없는 자는 음료의 미혹을 받는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또 다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간직한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혹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곧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회개케 하옵시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은 주님만을 붙잡고 간직하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주로 섬기고 은혜의 말씀 앞에 늘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미혹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코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에서 역사하는 일들을 판단할 수 있고 보고 알 수는 있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티끌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말씀에 무장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을 무장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단 하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